사망 리스크를 보장하는 종신보험, 오늘의 주제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꽃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또 종신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젊은 사람들에게서 또 종신보험이 꼭 필요할까? 어르신들만 좀 이 종신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30, 40대 남자분들한테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내가 꼭 지금 들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젊은데 아직 필요할까?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종신보험까지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의 답변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30, 40대 남성분들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 40대 남성분들이 내가 가장이고 자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내집 마련, 그다음에 생활비, 교육비, 그다음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직까지 내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서 보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게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내 가족에게 남겨지는 보장 자산, 사망보험금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이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30, 40대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고나 다른 방향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40대이지만 언젠가는 60세, 70대가 돼서 은퇴를 준비하신다고 봤을 때, 은퇴 이후에 종신보험이, 목적 마련 저축, 아니면 목돈 마련 저축으로 연금까지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30, 40대 젊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선택 특약을 가입해가지고요, 보장성까지도 넉넉하게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의 종류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종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특약이나 보장 방법 또한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걸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신보험이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그다음에 무해지, 저해증 종신보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종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가 정말 대단히 다양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 종신보험도 있지만 변액 종신보험 더불어서 변액 유니버셜 또 보험까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궁금합니다. 종신보험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의 키포인트는 바로 피보험자가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는 생활비가 보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내가 목적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들도 갖고 있고요. 또 특약을 통해서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가지 내가 보장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를 추가해서 내가 보장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고요. 또
질병, 재해, 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 약관을 통해서도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또 받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굉장히 다양한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내 보험 상품과 내 가정생활에 어떤 목적에 맞게끔 종신보험을 설계할 수 있을지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의 특징이 세제 혜택까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총 5가지 더해서 다양한 특징들 점검해 봤습니다.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종신보험의 보장 내역은 일단 주계약.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을 뜻하고요. 두 번째가 선택특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 종신보험금과 연금전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이 있다는 보장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신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특약으로 보장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주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주계약은 주된 보험계약이 이제 사망보험금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주계약을 좀 보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주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특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를 통해서 선택특약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금전환형 상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해지 환급금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내가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상품을 내가 저축으로 변경할 건지 아니면 연금을 받을 건지의 활용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도 있고요. 만기 환급금은 해지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종신보험은 100%가 넘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100%가 넘기 전에는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시다가 100%가 환급금이 넘는 시점에서는 이거를 저축으로 전환하셔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특약을 통해서 보장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신보험과 종신보험의 필요성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망보험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 어떠한 상황이 돼서 사망했을 때 내가 없는 가족의 미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인 가족의 생활비가 한 달에 29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295만 원을 4인 가족 295만 원을 내 보험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때 65세 이후에 은퇴가 됐을 경우에는 은퇴 생활비로 한 226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퇴 생활 준비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에는 종신보험의 보장성 보험을 같이 추가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질병, 재해, 수술했을 때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지급형 종신보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내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내가 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이 필요했을 때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서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활용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내가 65세 이후에 연금 전환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아니면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종신보험은 일단 선지급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암 진단,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세 가지 보장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가입하고 있으면 1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장성을 더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여기에 특약들도 더 추가하시면 내가 좀 더
종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사망보험금이 다 줄어든 게 아니라 다 쓴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활용도 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내가 특약이라든가 보장성, 그 다음에 노후연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이 또 현재 삶과 계속해서 발맞춰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선생님. 종신보험을 연금형으로 전환 시에는 연금 연액 그리고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중요하잖아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 가입 금액과 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금액을 내가 어떻게 납입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질 수 있고요. 또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확정형 연금과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 그다음에 상속형 연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형 연금은 내가 30년 동안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받겠다라고 하셨을 때 확정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확정형을 선택하셨을 때는 사망하셨더라도 30년을 내가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하고요. 종신형 연금은 내가 30년을 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이후에 살아있을 때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전환 특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나는 이자만 받고 아니면 일부만 내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형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연금액이 얼마 정도 되실까가 궁금하실 텐데 연금액은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 정도 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20만 원을 낸다고 하시면 내가 종신토록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금을 선택할지 또 내가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납입해서 내가 목적자금을 마련할지를 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좀 가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해지 환급률,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종신보험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도 이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예전에는 1년 납입했을 때 환급금이 30%, 2년 됐을 때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1년 정도만 납입을 하셔도 80% 이상의 해지 환급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망보험금과 저축을 동시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도 지금 이때쯤이 되시면 한 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오래도록 20년 동안 종신보험을 납입하신다고 하시면 그 금액을 좀 더 늘려서 10년에 아니면 5년에 100% 이상 아니면 1, 2, 3년 안에 100%를 넘기실 수 있는 종신보험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너무 오래도록 보험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 보험료를 좀 더 줄여서 아니면 납기를 줄여서 좀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시청자님들이 좀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자 같은 경우 어떤 사유로든 이 경우로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급 금액이 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종신보험의 지급 사유는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 비싼 이유가 그만큼 있겠죠.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진단비라든가 수술은 내가 진단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수술을 안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봤을 때 종신보험은 해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누구나 꼭한 번은 받아야 되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지급 사유는 사망보험금이지만 내가 진단을 받아도 사망보험금 금액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먼저 선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지급 사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각종 수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선지급으로 내가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최대 1억까지 아니면 8천만 원, 80%형, 100%형이 있기 때문에 최대 1억까지도 내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내에서 보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보험금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1억을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를 납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1억 이후에는 더 이상 받을 금액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사망보험금 1억 정도를 받으시려면 대부분 납기가 끝났을 때한 7천에서 8천 정도를 납입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망보험금 1억에서 멈추지 않고 1억이 점점점 증가하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40세 기준에 10년 납인 경우 158%, 그다음에 154%, 40대가 가장 많은 사망보험금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 때 가입하시는 게 훨씬 사망보험금도 많이 받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납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있습니다. 이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보시면 내가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1년이 지났을 경우 13차월에 보시면 해지환급률 내가 낸 돈의 80%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보험장과 저축을 함께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납입이 끝나더라도 100%가 안 되는 상품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납입이 내가 10년 납을 했을 때 10년 이후에는 100%가 다 넘는 상품들로 제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5년에 100%, 10년에 100%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에 따라서 많이 환급률도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보험 노후 계획으로뿐만 아니라 저축성의 개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종신보험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시청자님들 많으실 텐데요. 종신보험은 예전처럼 사망보험금만 주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노후에 은퇴 후에 내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지환급금이 1년만 지나셔도 80% 내지는 90%까지 가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가 오래 납입이 남아있는 종신보험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